고난과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단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환영할 줄 안다.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운 일이 없을 수 없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 부끄러움이야 말로 정말 부끄러운 것이다. 옛 사람들은 뜻을 얻으면 백성에게 은택을 베풀었고 뜻을 얻지 못하면 자신의 몸을 닦아 세상에 보였을 뿐이다. 사람이 덕행과 지혜 기술과 지식은 항상 재난에 처하면서 얻는 것들이다. 마음을 기르는 데는 욕심을 줄이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나이를 내세우지 말고 풍의를 내세우지 말며 형제를 내세우지 마라. 오직 것은 그 덕으로서 믿고 사귀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알지 못할 것이 없겠으나 아는 것보다 힘써야 할 것은 무엇에 힘써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사물에는 먼저와 나중 가벼운 것과 무거운 것에 구별이 있고 아는 것보다는 행하는 것이 먼저다.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것이 오동나무와 카레나무를 사랑하는 것만 못한 것은 생각이 잘못되었다. 사물에 있어 그 경중을 구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자기 수양은 반드시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 진행해야 한다. 급하게 키우려고 억지로 힘을 들이는 자는 오히려 싹이 뽑힌다. 이는 유익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해만 끼치게 된다. 모든 사물과 일은 자기만의 발전 규칙을 가지고 있다. 그 규칙을 따라야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자기 생각에 따라 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일을 망칠 수 있고 이 일의 순서는 점진적이므로 성급히 결과를 바라서는 안 된다. 대자연의 섭리는 아주 오묘한 것이다. 보이는 익으면 꼭지가 떨어지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기 마련이고 나비 역시 번데기 속에서의 사투를 통해 튼튼한 날개를 갖추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바깥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인생은 영국처럼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건너뛰고 곧장 마지막으로 넘어갈 수 없다. 세월은 음악과 같아서 높고 낮은 음률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만 아름다운 음악을 완성할 수 있게 된다. 나에게서 떠나는 사람은 부디잡을 필요 없고 나에게 배우고자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대인이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없고 사람이 지나치게 비판적이면 사귀는 벗이 없다. 시기와 질투는 항상 타인을 쏘려다가 자신을 쏘게 된 눈과 귀, 코와 같은 감각기관은 외부 환경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다. 듣고 싶지 않다고 들리지 않도록 만들 수 없고 보고 싶지 않다고 눈을 감고만 있을 수 없으며 냄새 맡고 싶지 않다고 코어의 감각기관을 차단할 수 없다. 하지만 마음은 외부 환경에 이끌리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사람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도리를 익히고 마음을 크게 키우면 감각기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생겨나는 것이다. 사람의 내면에는 양심이라는 맑은 기운이 있다. 이 기운을 울창한 숲처럼 쉼없이 씌워내야 하는 것이다. 새벽에 맑고 깨끗한 길을 받아 이 기운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다. 하지만 좋고 싫음에 대한 분별로 인해 이 기운은 조금씩 힘을 잃게 된다. 낮 동안 사람들은 일에 속박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새벽에 아무리 깨끗한 길을 받아 다시 쌍을 키운다고 해도 키우는 점점 부족해지게 된다. 이러한 일상이 반복되면 이 기운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그 기운이 보존되지 못하면 보다 높은 가치의 활력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 마치 짐승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누구든 이 기운의 싹을 키우고 키우는 법을 익히면 다시 울창한 숲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구분하라.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있은 뒤에야 비로소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필요한 일, 불필요한 일 모두 하게 되는데 이때 사회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기운을 다시금 맑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면에 지니고 있다. 그러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늘 보살펴 주어야 한다. 내면의 밝은 기운을 끊임없이 일으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어느새 그 싹들이 자라나 울창한 숲을 이룰 것이다. 이는 우리가 편안히 머물 수 있는 마음이고 의인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마음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도 찾을 줄 모르고 길이 있음에도 아무도 걷지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사람들은 키우던 게 나, 고양이를 잃어버리면 찾으려 애쓰면서도 자신의 마음은 잃어버리고도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깨달음이란 바로 그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측은 지심과 수호지심, 공경지심, 12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밖에서 주입되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구하면 꺾어버 읽는다고 하는 것이다. 삶도 내가 바라는 바이고 너희도 내가 바라지만 둘 다 모두 바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이를 취할 것이다. 삶 또한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삶보다 더 심하게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차하게 얻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죽음 또한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 심하게 싫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심과 재난에도 피하지 않는 것이다. 밥 한 그릇과 북한 대접을 얻으면 살고 못 얻으면 죽는다 하더라도 허통을 치면서 주면 길을 가는 사람이라 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걷어차면서 주면 거지라 하더라도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되찾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반성을 게을리하지 말라. 항상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의 지혜를 반성하며 나의 공경함을 되돌아보아라.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반대하게 대하라. 자신은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타인에 대한 요구가 엄격한 것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 이는 불행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반대해야 한다. 남에게 재앙을 떠넘기지 말라. 화를 남에게 전가하는 것은 자신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남에게 화를 전가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잠시일 뿐 사실은 더 큰 화를 자신에게 불러들일 뿐이다. 하늘에서 비롯된 재난은 피하는 것이 좋고 자신에게 비롯된 고난과 역경은 피하지 말고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좋은 것이다. 스스로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너에게서 나간 것은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 별거 아닌데도 존재하는 영예를 얻을 수도 있고 만전을 기했음에도 뜻하지 않은 비방을 듣는 수도 있다. 영리와 비방은 반드시 그 실체와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것에 너무 마음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짐승 같은 자라고 비난할 필요 없다. 상대가 난폭하게 굴면 먼저 자기를 한번 반성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이해를 다해도 상대가 난폭한 것을 고치지 않으면 그 상대는 짐승과 같은 것이니 신랑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지혜가 있다 한들 시세를 타는 것만 못하고 비록 품위가 있다 한들 농사 지를 때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 힘으로 남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다. 더불어 남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속에서부터 기뻐하며 진실로 이용하는 것이다. 하늘이 내리는 재앙은 오히려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없다. 자기 반성을 게을리하지 말라. 남을 사랑해도 친해지지 않거든. 나의 이전을 돌이켜보고 다스려도 다스려지지 않거든. 나의 지혜를 반성하며 지극히 예를 다해도 답이 없거든. 나의 공경함을 되돌아보아라. 행하고서도 얻지 못하는 자는 모두 자신에게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몸가짐이 바르면 천하가 그에게로 돌아온다. 세상에는 재물을 위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 그리고 인성을 버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을 포기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무력이 팽배한 사회에서 순결한 몸과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단 하나의 해법은 자기 반성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다. 틀에 얽매이지 말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라. 태인은 자신이 말한 바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동을 딱 정해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이에 따라 행할 뿐이다. 사람은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대처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 오로지 원칙에만 매달려 현실을 무시하고 아집을 부리기보다 융통성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적당한 양분을 얻으면 어떤 생물이라도 성장하지 않는 것은 없다. 즉 인간의 본성인 선도 가꾸고 기르면 크게 잘 자라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나쁘다고 단념하는 사람과는 함께 얘기할 수 없다. 자기가 자기를 쓸모없다고 버리는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가 없다. 자기 스스로를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집안도 먼저 스스로 망쳐버리면 반드시 다른 집안이 그 집안을 망치려 있을 것이다. 현재의 안락함에 빠져있는 이들은 곧 망하는 길을 걷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역경을 만나면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고 만다. 또 어떤 이들은 그 역경을 디딤돌로 삼고 더욱 크게 도약한다. 고난을 마주하는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고난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방법을 간구하도록 만들고 방향을 전환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그렇게 방법을 바꾸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일들을 선별하여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가장 하고 싶은 일,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고 자기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사람이 많이 다니면 길이 난다. 사람 발자국이 난 산길을 계속 다니면 길이 만들어지나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풀이 자라서 막혀버린다.